여러분은 귀신하면 어느 나라 귀신이 떠오르십니까? 중국의 강시, 일본의 오니, 유럽의 흡혈귀, 저는 우리나라의 처녀 귀신이 떠오르는데요. 한국 민속촌에서 여름을 맞이해 한국식 공포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핫돌랭 유튜버 기자가 체험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민속촌에 나와있는 핫돌랭 기자입니다. 다양한 전통 볼거리와 놀거리로 어렸을 적 한 번쯤은 가봤던 한국 민속촌. 평화만 가득할 것 같은 이곳에 더운 여름도 있게 만드는 귀신의 집이 있는 것을 아시나요? 너무나도 오싹한 조형물에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저는 혈안식기 테마를 선택했습니다. 내부가 많이 어둡기 때문에 손정 등은 필수입니다. 아, 저 앞에 분 때문에 진짜 개무서워 진짜 좀. 실내 테마라서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서 귀신이 튀어나올지 모르니 극도의 긴장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와, 이러니까 앞에 두 명이나 중독포기하지. 왜 이렇게 우는 걸까요? 체감 공포감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진짜 중독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혹시 제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는 쫓아오는 귀신을 피하려다 솥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 울어요. 아무튼 8,000원의 행복 혈안식기. 여러분도 꼭 체험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한국 민속촌. 매년 공포체험을 열며 K귀신의 전통까지 지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제가 체험해본 결과 한국인에게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역시 한국적인 공포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땀에 젖은 핫돌랭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서가 소용이 하나도 없는데.